올해로 6살이 된 대구 청년학교. 2021년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학과 최대 인원이 입학하며 대구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대구 청년들의 사랑과 지지를 듬뿍 받으며 해가 다르게 무럭무럭 성장해 나가는 기특한 녀석. 오늘은 청년학교의 성장기를 되돌아본다. 2016년 팍팍하고 막막한 현실에 대구 청년들이 하나 둘 지쳐가고 있을 무렵,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이들이 있었다. 아가야, 저 지친 청년들에게 자신의 삶과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주렴. 그렇게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갈 2016년 가을,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센터 상상홀에서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대구 청년학교가 탄생했다. 응애! 청년학교의 첫 이름 바로 청년인생학교다. 농업, 스피치, 공연기획, 맥주, 여행 5가지 학과가 개설돼 50명의 청년과 만났다. 비로소 청년들은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이듬해 10개과가 개설, 127명의 청년이 입학하여 폭풍 성장하였다. 이토록 빠른 성장을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 대구 청년들의 갈증이 해소되듯, 열망이 실현되듯, 청년학교는 점점 다양하게 유익하게 성장했다. 이상스럽게 시작한 청년학교의 첫 걸음은 차차 딴 길로 자리매김하여 청년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 대구 청년학교는 오늘도 청년들의 등 뒤에서 가만히 다른 길을 선택해도 된다고, 그 길이 틀리지 않았다고 큰 소리로 응원하고 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오랜만이야. 이렇게 얼굴 볼 수 있어 너무 좋다. 늘 궁금했어. 다들 잘 지내고 있을까? 또 힘든 일은 없을까? 혼자라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찾아와. 대구 청년센터에서 늘 기다리고 있을게.